공유 박스. 자, 오늘 긴더이가 준비한 꿈픽은요, 카톡 고백 레전드 월드컵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땡벌 땡땡씨 어디세요? 아,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기분 상하네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게 고백이야? 이게 왜 고백이야?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왜 고백이죠?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어쩌란 말인가. 트위스트 치면서.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자, 좋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난 기다린다 했어. 안 갈 거야. 그냥 계속 너를 좋아하고 싶어. 나 말고 좋은 여자 되게 많아. 너도 알잖아. 그니까 그냥 서로 놔주는 게 좋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안 돼. 미안. 이제 답 안 할게. 너가 없는 인생은 의미 없으니까.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누구랑 추억을 나누겠어. 너가 노면... 왜? 어째서... 오! 멘트 좋다 누구야! 이런 거 배워가지 마요! 환장하겠네. 눈 에이지라서. 아... 저런... 저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땡벌이 더 깔끔하니 맘에 듭니다. 저거 너무 구질구질했어요. 자, 남자들은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랑 술 마시는 것도 재밌고, 나 여자들은 남자랑 노는 걸 왜 안 즐기지? 구질구질한 거 고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더 싫은 거 고르는 건가? 아, 알겠습니다. 아닌데, 나도 남자랑 노면 술 먹으면 재밌던데. 그래? 그럼 술 마실래? 아니, 나 술 끊어. 다음 날이 더 웃겨. 아, 진짜? 건강 챙겨야지. 이응, 이응, 킥. 개꿀 한쪽 쩔어. 누가 봐도 지금 철벽 친 건데, 지금. 와, 대박이다. 내가 다 상처다, 진짜. 그러니까 얘 말을 한 번에 알아들었어야지. 여자들은 남자랑 노는 걸 왜 안 즐기지? 아닌데, 나도 남자랑 놀고 술 먹으면 재밌던데 했을 때 너랑 노는 게 재미없는 거야 라고 알아들었어야지. 이거를 거기서 또 들이대고 있어요. 그럼 술 마실래? 심지어 읽지도 않았어. 끝났어. 이러고 대화 끝났어. 너무 슬프다. 자, 누나랑은 어째 안 오? 몇 살이야? 언니 후배예요. 22살요. 언니가 오빠도 여친 없다고 잘해보라고 그래서요. 웃겼음. 또라이가 그 말까지 하드나. 그렇긴 한데 뭐 잘 지내면 좋지. 네, 잘 지내봐요. 오빠 사진 좀 맘에 들어가지고. 오빠 키 몇이에요? 사진은 사진이고 내 키 좀 작은데 땡땡쯤 안 된다. 작제? 민망하네. 아니에요. 안 작음. 오빠 저 근데 다 제주도로 이사가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뿅. 그래도 얘는 착하네. 그래도 얘는 착해요. 아니에요. 안 작아요. 근데 저 제주도로 이사가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뿅. 그래도 진짜 정말 한 톨의 희망을 남겨두고 가잖아. 다음에 연락한다.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거다. 제주도에 가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짜 갈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게 하는. 저는 건강 챙겨야지. 이게 더 이게 더 꼬질꼬질했던 것 같아요. 살 거면 차주고 만나줄 거면 말해줄래? 미안한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상처받지 말고. 콜. 와. 어? 열 쿨한데. 당근.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오케이.
하겠다. 와. 이미 저 찰 거면 차주고 만나줄 거면 말해줄래. 여기에서부터 이미 약간 조금 많이 선을 그어진 거예요. 약간 여기서 이미 좀 선이 그어져가지고 얘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조금 남아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용기 내서 여기서 이제 미안한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여기서 이제 완전 와장창 상처를 받은 거야. 그렇지만 쿨한 척 해야 돼. 콜 당근 오케이. 아 이걸 콜당호라고 들어 얘기해요? 저 콜당호 들어본 것 같은데? 콜당호. 그냥 친구들이랑 있어요. 어딘데? 신촌이요. 아 그래? 마침 그 근처인데 가도 돼? 아니요 친구들이랑 할 얘기 있어서요. 웃음기 싹 뺐네요. 응 그래 한참 재밌게 놀 때지. 아 약간 특징이 있어. 이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약간 민망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되게 쿨한 척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멘트를 마무리로 해요. 너무 이게 너무 안쓰럽다. 저는 콜당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길어. 안녕 완전 잘하는 중. 다행이다. 근데 할 거 많아? 막 밤늦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다 끝났어. 지금 원피스 보는 중이야. 헐 너 애니 너 봐? 몰랐네. 진짜 나 원피스 에이스 죽을 때 울었는데? 진짜 내가 애니 보면서 운 건 두 번인데 엔젤비트 알아? 거기 여주 타치바나 카나데 성불할 때 울고 에이 죽을 때 울고. 아니 오 아 그렇구나. 원피스 사려고? 예쁜 거? 응 잘 자. 아 자는구나. 일찍 자는 새가 일찍 벌레 먹는데 잘 자. 아 이런 잘 자느냐 미쳤나. 이러지 마. 아 이러 잘 자느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떡해 민망해. 여기서 지금 중간에 엄청 신났거든요. 지금 얘가 애니를 같이 보는구나. 나랑 덕질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개신나가지고 공통 분야가 지금 생겼다고 신나가지고 진짜 완전 폭주를 한 거죠 지금. 아 제발. 그러고 나서 이제 13분 만에 온 답장. 아니 오. 그렇구나. 원피스 살려고? 예쁜 거? 응. 잘 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한 글자도 더 치기 쉽지 않은 거야 지금 이 친구는. 공감성 수치.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뭐해? 술 먹어요. 아 진짜? 누구랑 먹어? 날씨도 안 좋은데 대단하네. 그냥 친구들이랑요. 소주 먹어 막걸리 먹어? 꿀 막걸리요. 와 맛있겠다. 어딘데? 부천역. 오빠도 나중에 소개시켜줘. 부천역 앞에 있어요. 소개 끝. 같이 가자. 오빠가 쏜다. 과 애들이랑 같이 가요. 둘이 가자. 뭐 어때? 부담 갖지 말고. 요번 주 금요일날 어때? 둘은 좀 그래요. 아, 실패잖아. 실패잖아. 뭐 어때? 가자. 오빠가 큰맘 먹고 민땡한테 쏜다. 뭐라고요? 아 밑에 큰 걸로 보이네요. 야 빠꾸 나 배땡인데 참나 지금 과 애들이랑 술 먹고 있거든? 가만 보다가 참다 못해 말하는 건데 네 요새 소문 땡 안 좋아. 복학하고 이리저리 여자애들 다 찔러본다고 10학번 동기인 내가 창피하다. 그만 좀 보내. 오죽하면 민땡이가 나한테 거절할 줄 몰라서 말하겠냐. 땡땡아 적당히 해라. 좀 정신 차려. 그 와중에 지금 참지 못하죠. 네가 뭔데 민땡폰으로 보내냐? 하면서 이제 둘이 싸우죠. 현피 결말. 아 화제 전 둘 다 싫어요.
저는 저 배땡이도 싫고 빠꾸님도 싫고 둘 다 싫어요. 저 배땡님도 약간 민땡이한테 가가지고 야 줘봐 오빠가 해결해 줄게 이러고 가져가서 뺏어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남의 카톡 가지고 막 욕하면서 난 진짜 싫을 것 같아 둘 다. 아 둘 다 너무 싫을 것 같아. 저는 잘 잤는 여로 가겠습니다. 자, 개듭다. 덜덜. 쭈야, 안녕. 하이. 쭈야, 지는 수업 중이냐고 묻는 건가? 그랬더니, 카톡 좀 하지 마라. 알림 끈다. 수업해야 된다. 짜증나네. 그냥 빡쳐있어. 그냥 연락하는 것 자체가 빡친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인사해주니까 인사까지는 했는데 그냥 답장 오는 게 빡치는 거야. 카톡 좀 하지 마라. 알림 끈다. 수업해야 된다. 짜증나네. 위에 반쯤 흐리게 보이는 것도 웃겨. 니트 가디건 못 모르고 입고 나왔다가 미칠 것 같당. 여기에 개듭다가 나왔다는 거는 아 관심 없다고 그만 말하라고 이거거든요. 이미 이 존재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 친구. 오케이, 잘 자. 야! 이거 읽을 수도 없는데? 이거 제가 그 예전에 그 좀비고에서 좀비고 등장인물들의 SNS 상태 메시지는 어떤 걸까? 이거를 트위터에다 올리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찬영을 올리면서 박찬영의 그 중2병 갖고 그런 말투를 하려고 막 검색을 해보고 중2병 말투 이러면서 검색해서 공부해가지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채택한 그 말투가 이 이상한 되도 않는 말풍선 안에다가 넣는 이 말투였거든요. 야 땡땡땡 잘 들어. 넌 정시 모집에서 탈락하였다. 학식도 같이 안 먹어주는 니 땡은 더 이상 나의 썸녀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땡땡오빠 맞아요? 이 여자분은 한 번도 썸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신 것 같아요. 누가 썸남하고 학식도 같이 안 먹어주겠어요. 이응 이응.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그냥 오른쪽은 그냥 혼자 착각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중2병이었을 뿐이고 왼쪽은 진짜 너무 존재 자체가 빡침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왼쪽이 더 싫을 것 같아요. 혹시 점심 먹었나? 먹었나? 먹었니? 네 금방 먹었어요. 방금. 굿! 끼니는 제때 먹어야지. 일단 1시 해보자. 집이 어디쯤이야? 저 근데요 저 지금 한숨 잘 거라서. 아니 뭔데? 만나기로 한 거긴 한 거예요. 이 앞뒤 상황 좀 궁금하다. 11시 40분에 밥 방금 먹었고. 그래서 밥 먹고 1시쯤 보자고 했더니 한숨 잘 거래. 약간 철벽에 철벽에 딱 그 대표 같은 느낌. 여기서도 또 쿨한 척 굿 끼니는 제때 먹어야지. 영화 볼래? 금요일에 학원 끝나고. 잉? 오빠 카톡 잘못 날리셨어요. 너한테 보낸 거 맞아. 아 전 또 실수하신 줄 알고. 근데 저 금요일에 시간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언제 돼? 시간 좀 내봐.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제가 왜요가 나와 오빠한테. 이미 오빠 카톡 잘못 날리셨어요부터 이제 네가 나한테 영화를 보자고 할 그게 말이나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랑 나랑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 영화를 보냐. 너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뜻인데? 너한테 보낸 거 맞아. 그래서 아 저는 실수하신 거 실수하신 줄 알고요. 뭐 아무튼 안 돼요. 했더니 그럼 언제 돼? 시간 좀 내봐.
대부분 이 카톡 고백 이 루트가 있어. 약간 눈치가 일단 더럽게 없고요. 일단 혼자 썸을 타고 있고요. 눈치 없고 이제 혼자 썸 타고 있고 혼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싫다는데 티를 내는데 계속 찔러. 계속 들이대. 그래놓고 마지막 쿨한 척까지. 너한테 보낸 거 맞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땡땡아 뭐해? 그냥 있어요. 오빠랑 봐? 전 이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하! 그렇군! 혹시 나랑 밥 먹기 싫어서 일부러 답장 늦게 한 건 아니지? 그런 거면 삐진다? 아니 시간... 6시 50분에 밥 먹자는 얘기하니까 8시 33분에 답장했어. 아니에요. 근데 톡 메일 보내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거기까지. 앞으로 안 할게. 땡땡아. 급하게 먹었대. 와,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6시 50분인데 벌써 밥 먹었냐는 얘기까지 듣기 싫으니까 일단 먹고 나서 좀 야, 이 정도면은 밥 먹자는 얘기 안 하겠지 하면서 8시 30분쯤에 전 이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오빠랑 밥을 저걸 이미 봤을 거야. 미리 보기 창이든 바깥쪽에서든 이미 저 멘트를 이미 봤을 거야. 일부러 나중에 답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케이 거기까지. 앞으로 안 할게. 이모티콘 쓰는 거 진짜 킹받아. 삐진다에 이 삐진 이모티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본 이모티콘 이거 진짜. 진짜 카톡 처음 나왔을 때 쓰던 기본 이모티콘이죠. 앞으로 안 한다면서 밑에서 다시 부른 것도 너무 어처구니. 그니까 앞으로 안 할게 땡땡아. 근데 진짜 너무 슬프다. 이 대부분이 여자 쪽에서는 쳐다도 보기 싫고 너무 창피한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들이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치가 떨리고 창피하고 짜증나요. 근데 남자 쪽에서는 이렇게 들이댄 다음에 결국 캡처까지 해서 퍼날려는 것도 남자야. 본인이야 다. 그게 전 너무 슬퍼요. 다 자기가 퍼날렸어. 어제 잘 들어갔어요? 네. 영화표가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나 볼래요?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 그래서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같아요? 왜 화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죄송해요. 죄송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그거잖아. 그 여자들은 자기 말 잘 들어주면서 자기가 하는 말 센스있게 따라해주는 남자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잘못 응용한 거죠. 완전 소름 돋게. 끝말을 반복해주면 좋아합니다를 너무 잘못 배운 케이스인 거죠. 나 있잖아 어제 뭐 했다? 그러면은 아 어제 뭐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둘이 뭔가 썸띵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이게 왜 아무데서나 말끝을 따라한다고 이게 설레겠어? 진짜 빡치네 갑자기. 둘이 뭔가 사이가 있어야지 설레는 거지. 다짜고짜 이러면 설레겠냐고. 갑자기 진짜 빡치네요. 아 여기 써있구나. 여자들은 끝말을 반복해주면 좋아합니다. 전 이거 할게요. 그런가 봐. 안 줘야겠다 앞으로. 나 롯데 상품권 3만원권 받았는데 교생할 때 선생님들이 준 거 이걸로 영화 볼 수 있겠다. 아 진짜? 응 근데 볼 애가 없어. 휴일에 어머님 모시고 가서 봐. 그래야겠다.
저는 이거부터 너무 싫었어요. 롯데 상품권 3만원 받았는데 교생할 때 선생님들이 준 거. 이거부터 너무 꾸질꾸질했어. 아니 롯데 상품권 있어. 그걸로 영화 보는 거? 괜찮아. 그걸 굳이 나 롯데 상품권 3만원 받았는데 교생할 때 선생님들이 준 거거든 막 이러면서 막 꾸질꾸질하게 왜 그걸 얘기하냐고. 그냥 영화 보러 가자. 내가 영화표 살게. 그러면 되잖아. 왜 굳이 그걸 꾸질꾸질하게 다 이렇게 낱낱이 얘기를 하냐고요. 이 아 진짜 있죠. 아 진짜? 이게 뭐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답장은 해야 될 때 내가 너가 얘기하는 거에 진짜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뭔가 리액션은 해야 돼. 그럴 때 하는 말이 아 진짜? 이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막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오오 아 진짜? 그쵸? 휴일에 어머님 모시고 가서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으면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르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딱히 없는 거지. 그냥 어머님 모시고 가서 봐. 참아 싫다고도 못할. 선배님 죄송한데 응? 선배님 프사 있잖아요.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남들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 저랑 찍으셨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 이거 저번주 회식 때 찍은 건데. 아무튼 딴 거로 바꿔주세요. 저는 솔직히 선배님 번호도 모르는데 그렇게 저랑 둘이 찍은 거 프사로 해놓으니까 좀 그래서요.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으이구. 으이구 내가 부끄럽냐? 아니요 바꿔주세요. 그래. 아 지금 어떻게든 유쾌하게 지금 넘기고 싶었던 거야. 민망한 거를 좀 어떻게든 유쾌하게 넘기려고 했는데 안 통한 거죠. 아 너무 화난다. 아 근데 이건 진짜 개싫을 것 같아요. 왜 허락도 없이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을 왜 프사를 해놔. 나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안 그래도 프사에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친구랑 뭔가 있구나. 약간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나랑 친하지도 않고 막 들이대는 어떤 모르는 전화도 심지어 번호도 없는 선배가 갑자기 나랑 찍은 사진이랍시고 올렸어. 진짜 그 사진이 진짜 완전 여신처럼 나왔어도 계실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땡땡아 응 오붓하게 통화 가능? 왜? 내일 계획 야진 뭐라고? 밥 좀 먹고? 밥은 다 드셨겠지요. 2분 참 이 시간. 내일 무슨 만나기로 했던 건가? 통화하기 싫대요. 흠 2분 참 1시 반에 얘기하다가 이제 5시 5시 반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거다. 물어볼 거 있어. 뜬금없이 뭔데? 넌 죽음보다 강하게 뭐라고 생각해? 응? 오늘 넘나 뜬금없다 너. 뭔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래. 그래서 뭔 소리야?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지. 그리고 씹혔죠? 아 제발 이러지 마. 사단 당하신 게 아닐지.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뜬금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뜬금없대잖아요. 너랑 나랑 대화할 사이도 아니잖아. 둘 다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긴 한데 죽음보다 강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뭐해? 그냥 있음. 그래? 이응 이응. 야 우리 이응 이응 사귀자. 물음표 물음표. 갑자기 뭐야? 아니 그냥. 그래 사실 나도 너 좋아했어. 아 저기 응 진짜 미안한데 이거 친구랑 게임해서 그런 거야. 그 쪽팔려 게임 그런 거죠.
이건 저는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저 하얀 친구가 나빴다고 봅니다. 이거는 솔직히 하얀 친구가 진짜 개너무했다고 봅니다. 그래 사실 나도 너 좋아했어. 이거는 진짜 나빴어. 너 진짜 좋아해. 난 아닌댐. 내가 그렇게 싫어? 응. 못생겨서? 이응 이응. 그리고 성격도 짱싫음. 말투가 해맑아서 너무 웃겨. 이걸로 가겠습니다. 짱싫음. 2,000원 비싸졌다. 잘 써먹으시네요. 오늘 배우신 것들. 저 진짜 자존심에 금가려 그럼. 아 진짜 저랑 연락하기 싫어요? 시간 12시 한번? 6시 한번? 사진, 동영상, 기프트콘. 네? 아 기프티콘 보내니까 봤어. 아 사진 동영상 기프티콘이어가지고 사사동기예요. 와 둘 다 진짜 꾸지꾸지하다 진짜. 왜 이렇게 씹으세요? 슬프게 한 거 또 씹었어. 배경까지 아련한 석양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물음표? 큐큐. 내가 얘 좋아하거든. 이응 이응. 근데 지금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 물음표. 이미 이 친구, 이제 왼쪽 친구는 이미 얘랑 대화를 별로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떠드는지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그냥 다음 대답을 했을 뿐이야. 키우키우. 이응이응. 물음표. 얘랑 딱히 뭔가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애초에. 어떡하냐, 진짜. 오타쿠의 고백. 진짜 물음표에 정말.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엄청 많은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나 앞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느낌? 저는 사사동기로 가겠습니다. 글쎄 외적으로 키키. 글쎄 왜? 이상형 같은 거 없는 거야? 아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이상형이 중요한 건가 뭘? 에이 그럼 남자 볼 때 뭘 보는데? 글쎄 넌 아닌 것 같아. 오 직격탄이네. 아 그쵸 넌 아니죠. 아무튼 너랑 이상형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지막까지 쿨한 척. 오 직격탄이네. 세상 쓰는 말들이 되게 옛날 거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폰트하고 배경하고 막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게. 근데 살은 안 쪄 보이는데 안 보이는 곳에 살이 찐 건가? 나 졸려서 자려고. 쏘리. 그래 잘 자고 내일 봐. 개 싫어. 아 문 드립을 쳐. 별로 친해 보이지도 않는데. 다음 채팅 이모티콘. 미안한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쏘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잘 자고 내일 봐 하고 끝났는데 눈치 없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채팅을 보낸 거죠. 그냥 눈치 없이 카톡을 보낸 거야. 이모티콘 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일단 선을 그어버린 거죠. 미안한데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쏘리. 저는 고백도 안 했는데 영고백 1타임 한 친구 선택하겠습니다. 연세대 합격하면 아는 척 해주냐? 장난 아니야? 말 같은 소리를 해. 듣도 보도 못한 개쓰레기 대학 나와도 너만 아니면 다 괜찮아 난. 아이고 그니까 공부해서 뭘 성공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생각하지도 마. 제발 다녀. 제자리야. 지금 이 친구 좀 흥분했어요. 지금 완전 지금 급발진했어요. 위에 지금 뭐가 있어? 아 제발 그냥 모르는 척 할게?
그니까 약간 고백을 한 거지. 약간 고백 비슷하게라도 뭔가 멘트를 친 거지. 그래서 아 제발 그만하라고, 모르는 척 하겠다 그만해라 했는데, 나 연세대 합격하면 아는 척 해주냐 이러면서 마지막 미련을 못 버리고 이 멘트까지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빡친 거야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개쓰레기 대학 나와도 너만 아니면 다 괜찮아 난. 그니까 공부해서 뭐 성공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생각도 하지마 제발. 지금 그 흥분해서 오는 그 채팅 사이에 있는 저 아이고가 좀 안쓰럽다. 이 친구는 미련을 못 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바로 집에 들어가세요. 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어디 쪽에 사세요? 저 연산동이요. 아, 주말엔 쉬나요? 네, 말 편히 할까요? 아니요. 굿 아이디어. 쿨한 척하는 결말 어디서 배워요? 마지막에는 쿨한 척해야지 내가 덜 불쌍해진다 막 이런 거 어디서 배웁니까? 전 굿 아이디어로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니 시간 응 그래. 아 여기서도 연고백 1차이. 내일 뭐해? 익시백천만? 어! 하하하 약속 있어요. 그래 언제 밥이나 먹든가 커피 한잔하자. 넹. 언제가 좋아? 수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 저기 오빠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죄송해요. 급발진 깜짝. 아 너무 빡쳤어요 순간. 읽으면서 이해했는데 너무 빡쳤어요. 1시 100천만으로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땡땡학관에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2층 다목적실을 활용하여 남자 휴게실과 여자 휴게실을 만들었어요. 베개랑 매트 그리고 에어컨도 구비되어 있어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단체방에 죄송하지만 그늘 하나만 젖겠습니다. 안녕 땡년아,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방학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와 띄어쓰기 한 번을 안 해주냐 진짜.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봐. 매일매일 버스에서 널 볼 때 두근댔고 동아리랑 과 활동에서도 너만 보이고 너 생각만 나고 지난 3월부터 계속 그랬어. 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네 마음이 아파할 때 내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내심 좋은 마음도 있었어.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크게 용기내어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고백해주고 싶어. 사랑하는 땡년님, 내 여자가 되어줄래? 아님 나만의 태양이 되어줄래? 난 너의 달님이 될게. 내일 3시 반에 너 수업 마치고 학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사랑하는 땡윤이가. 땡윤이가. 과대녀 땡. 아 과대녀한테 그런 거였어요. 어떡해 공지했는데. 어떡해 진짜 너무 불쌍해.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아 맞네. 헐 너무 불쌍해. 진짜 너무 끔찍한 사실을 뭔지 알아요? 저 그 땡년이한테 빙의를 해보자면 과대잖아. 언젠가 다시 단톡방에 다 단톡방을 파가지고 또 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였으면 진짜 휴학 진지하게 고민해볼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와,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둘만의 일은 둘만 있는 곳에서 해결합시다. 받아 적으세요. 외우세요. 제발 둘만의 일은 둘만의 있는 장소와 둘만 있는 공간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 얘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멘트를 하면서 고백을 했으면 좋을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정말 둘이서 뭔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썸띵이 있었고 같이 추억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둘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랑 사귈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멘트 한마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더빙하는 도희님에게 너무 힘든 얼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님 괜찮아요? 현타 오실 것 같은데? 왜? 나만의 태양이 되어줄래? 난 너의 달님이 될게. 괜찮아요. 둘 다겠죠? 그래, 시험 끝나고 밥이나 함께 먹자. 이거 왠지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일부러 카톡하긴 늦게 해서 답할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보게 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오해를 좀 풀어주지 않으련? 미리 보기 방지. 미리 보기 방지. 아까 그 사진 동영상 기프트콘하고 두 번째죠? 키키, 밥은 따로 먹자. 밥은 원래 따로 먹는 거 아님? 그냥 같이 안 먹을래. 아, 어떡하지? 아, 너무 꼬질꼬질해 진짜. 왜 다들 쿨한 척이 묻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쿨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차이면은 그냥 불쌍해 보인 거 맞고 슬픈 거 맞다는 걸 왜 인정을 못할까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쿨한 척하면서 어떻게든 유쾌하게 넘기려고 하는 걸 왜 하는 걸까? 정말 슬프다. 그리고 대부분은 좀 선을 긋는다는 거에서 그쯤 하고 그만해라 하면서 지금 신호를 계속 주거든요. 카톡을 씹는 거, 그리고 단답하는 거, 그리고 키키, 이응이응 이런 거, 특히 물음표 이런 거 힌트를 계속 주거든요. 나는 너랑 카톡할 사이가 아니다. 근데 카톡은 그냥 대화할 사이도 아닌데 지금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막 자꾸 들이대려고 하고 데이터적 하니까 지금 개빡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카톡으로 그냥 고백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면 됐습니다. 네, 저는 요거 인후공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아, 밖에서 캐롤송 들리는데 뭔가 내 상황이랑은 반대인 것 같네. 넌 크리스마스에 뭐해? 엄마가 긴장한데 도와줘야겠지? 그래야겠지?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놀러 가야지 않나? 아마 외식하건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거나 그럴 듯. 너는 어디 가? 나랑 너랑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이죠. 나도 딱히 약속은 없는데 네 약속 없으면 얼굴이나 보려고 했지. 키키,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보내야지. 넝당, 가족이랑 잘 보내. 메리 크리스마스.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 넝당 유행어가 여기서 시작한 건가요 혹시? 그래도 이분은 되게 착해요. 그리고 눈치도 생각보다 빠르고, 그쵸? 이 정도까지는 용납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어요. 오빠!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영어 어때? 굿! 땡땡이가 보자는 게 당연히 쿨이지. 아, 미안. 땡땡 오빠한테 보낸다는 게. 쏘리. 그래. 나도 너인지 모르고 콜했다. 나 아는 애 중에 박땡땡이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걔랑 착각함. 난 걔인 줄 알고 콜한 거임. 이응 이응. 그래, 나도 너인 줄 모르고 콜했다. 아, 이것도 좀 쉽긴 한데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아. 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고민을 한 거죠. 10시 40분에 그래, 나도 너인 줄 모르고 콜했다 이러고 홧김에 보낸 다음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믿을 거 뻔하니까 10분 동안 고민하고, 나는 애 중에 박땡땡이라고 있는데 걔랑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걔랑 착각함. 난 걔인 줄 알고 콜한 거임. 개찌질해 진짜.
어나 너컬. 아 이제 16강으로 들어왔네요. 자 이제 어떤게 최강으로 꾸질꾸질 고백인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 그래서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같아요? 왜 화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죄송해요. 죄송해? 영화를 볼 수 있대. 휴일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봐. 그래야겠다. 전 요거. 요게 더 슬퍼요. 쯔야 안녕. 쯔야는 수업 들어? 카톡 좀 하지 마라. 알림 끈다. 수업해야 된다. 짜증나네. 일단 존재 자체가 빡치는 쯔야. 그리고 방금 나왔던 거네요. 꾸질꾸질이. 저는 꾸질꾸질이로 가겠습니다. 짱시름. 너 진짜 좋아해. 난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싫어? 응. 못생겨서? 이응 이응. 그리고 성격도 짱시름. 아 진짜 어지간하면은 나 좋다고 고백한 상대한테 이렇게 칼같이 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어지간하게 싫었으면은 이렇게 대답이 나왔겠어요. 저는 연고백 1차인보단 이게 진짜 조금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일 것 같다고? 아니 제 생각엔 초등학생 아니에요. 저거 초등학생 아니에요. 바로 집에 들어가세요? 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어디 쪽에 사세요? 저 연산동이요. 굿 아이디어. 그리고 일시 100천만. 저는 굿 아이디어 가겠습니다. 영화 볼래? 금요일에 학원 끝나고. 오빠가 카톡 잘못 날리셨어요.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사진 동영상 기프티콘데? 제가 왜요? 아 사사동기 진짜 찌질하고 되게 짜증나긴 하는데 그 반응이 별로 없었었네? 저는 제가 왜요? 이게 너무 너무 내 자존심까지 상하는 기분. 자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왜 저런 카톡은 말한 장본인이 캡처하는 걸까요? 진짜 왜?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엔 그거예요. 약간 자기가 유쾌하고 쿨하게 대처했다. 좀 차이긴 했지만 유쾌하고 쿨하게 대처했다. 나 너무 재밌는 사람이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쿨한 척을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내가 차이는 것도 유머로 승화할 수 있는 유쾌한 사람이다. 이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거죠. 진짜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여자 쪽에서는 진짜 이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소문 안 났으면 좋겠다니까요. 너무 창피하다니까요. 진짜 그냥 내가 빨리 내 기억에서 잊고 싶은 흑역사라니까요. 하지만 차인 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그리고 콜 당근 오키. 저는 요거 개꿀한 척하는 거. 자 물어보고 있어. 물어볼 거 있어. 죽음보다 강하게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뭔 소리야? 뜬금없다 이 연속으로. 그래서 뭔 소리야? 그리고 씹혔고 이거. 나도 남자랑 놀고 술 먹으면 재밌던데. 그래? 그럼 술 마실래? 아니 나 술 끊음. 아 진짜? 건강 챙겨야지. 이응 키. 자 다음. 아 과대한테 고백한 사람하고 아 애니메이션 급발진한 친구. 아 어떻게 둘 다 너무 창피한데. 저는 그래도 이게 더 싫어요. 응 잘자. 진짜 응 잘자. 아 8강 들어왔네요. 벌써 8강 들어왔네요. 자 서로 착각한 척하면서 가로친 친구 어나 너콜. 그리고 건강 챙겨야지 이응이응 키웅. 진짜 왜 쿨한 척에 저 이응이응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응이응 키웅. 이거 왜 들어가야 돼? 키웅. 저는 전 이거요. 이게 더 구질구질해. 자 그리고 짱시름하고 굿아이디어. 짱시름.
제가 왜요? 하고 잘 잤느냐? 아, 마지막 멘트까지 너무 짜증나. 아, 자는구나. 일찍 자는 새가 일찍 벌레 먹는데. 잘 자. 하이루, 잘 잤느뇨? 이런 말투 쓰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미안한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상처받지 말고. 콜. 어? 열 쿨한데? 당근.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오케이. 피곤하겠다. 저 요거요. 자, 그리고 파강 들어왔습니다. 11시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자, 짱시름데 잘 잤느뇨? 저는 짱시름. 그리고 어나노 콜? 콜당어. 아! 아! 저 고민되는데? 이거 콜당어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콜당어 대 짱시름. 이걸 보면은 제가 짧은 걸 좋아한다는 걸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네요. 결승전 기념으로 더빙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더 싫은지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살 거면 차주고 만나줄 거면 말해줄래? 미안한데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상처받지 말고. 콜. 여, 열, 쿨한데. 당근.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 오케이. 피곤하겠다. 너 진짜 좋아해. 난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싫어? 응. 못생겨서? 이응, 이응. 그리고 성격도 짱시름. 뭐가 더 싫을까요? 아, 둘 다 막 그렇게 싫은 건 아니야. 그냥 웃길 뿐이죠. 레전드긴 하죠. 저는. 진짜 레전드는 저는 이건 같은데요. 콜, 이거 짱시름. 진짜, 왼쪽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약간, 여자 쪽은 굉장히 조금,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지. 약간 착한 친구인 거죠. 그냥 상처 주고 싶진 않지만 사귈 수는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잘 달래준 거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안 돼. 우리 상처받지 않고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지 하면서 잘 달래준 거죠. 거기에 그냥 좀 쿨한 척 했을 뿐이에요. 그 막 그렇게까지 오글거리게 그렇게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렇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은 진짜 왼쪽 오른쪽 다 웃겨. 나 진짜 너 좋아해. 뗐어. 내가 그렇게 싫어? 못생겨서? 이응 이응. 그리고 성격도 짱 싫어. 전 이게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기 지금 오른쪽에서도 지금 수치불 쩐다 하면서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오늘 꿈픽은 여기까지.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이 바이.